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정말 친엄마 친딸처럼 친하게 지내자. 네 어머니.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. 저 여자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사는 거야. 다 들리겠다. 조용 좀 말해. 첫 인사드리러 왔을 때 결국 오지 않았던 시아버님은 그때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. 해맑은 얼굴의 이 여인도 결혼 1년 만에 태어난 우리 딸 민지의 돌까지 버티지는 못했다. 점심 드세요. 현재 내가 시어머니로 부르고 있는 사람은 이 여인이다.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. 너 그거 아니? 내 말 한마디면 네가 무서워하는 돈 많은 시아버지한테 영영 찍히는 수가 있어. 뭐하다 이제 와? 청담동. 날 아주 하루 종일 조용히. 거기는 왜 가? 아버님 무서워 가는 거지. 에휴 몰라. 내가 못 살아. 태진 축하드려요. 바쁠 텐데 뭐 내 생일까지 챙겨? 어머 엄만. 아 똥기저귀 다 빨고 길수 중학생까지 키운 게 누군데? 하긴 그럼 뭐해. 엄마 생일에도 밤늦게 얼굴만 삐죽이 내미는 게 다인데. 늦게 왔으니까 설거지 좀 부탁해. 네. 네 어머니. 내일이요? 배추 너무 주물러대면 떡 된다. 네. 한 사장하고 요즘 사이는 어떻대? 그건 시댁 어른 사생활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. 뭐? 어머 이해 좀 봐. 그쪽만 시댁 어른이니? 그럼 난 뭔데? 어머니 왜 이러세요? 성담동이나 나나 혼인신고 안 한 거는 마찬가지야.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들한테 가지 마. 당신이 아버님한테 좀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안 돼?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. 지금은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. 그래도 아버지가 재산은 많잖아. 100억도 넘는데. 아, 뭐해 안 받고? 어 싫음 말고. 아니에요 아버지. 돈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? 아, 일단 5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? 아, 제가 명색이 여기 실장인데 일당이 뭐예요? 주려면 월급으로 주시던가. 이 머리에 똥 만든 놈. 넌 그 정신머리부터 싹 뜯어 고쳐야 돼. 어디 취직도 변변히 못해서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 창피한 줄 알아 이놈아. 아버지 그러면 7만 원이라도 어떻게. 나가 인마! 큰일 났어. 방울이가 안 보여. 빨리 와서 좀 찾아봐. 방울이가요? 없어진 강아지를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. 미치겠네. 어 왔어? 아휴 다행이지 뭐니. 너 나가고 금방 옆집 사람이 찾아다 줬어. 왜 확 된장을 발라버려? 아, 이건 젊은 사람도 소화하기 힘든 옷인데 너무 잘 어울리신다. 예, 너 나 깁스한 동안 수고했으니까 하나 사줄게. 고맙습니다. 어머, 아, 이게 누구야? 너? 저번에 나 입원했을 때 잊지 않고 찾아와줘서 고마워. 그리고 한 사장한테 고맙다고 전해줘. 네. 설마 네 시아버지랑 예전에 살던 여자냐? 네. 저분은 홍제동 어머님인데. What? 뭐 홍제동 어머니? 신촌에 홍제동에 난리가 났네. 도대체 너 나 말고도 지금도 모시는 시어머니가 몇인 거냐? 아, 기분 잡쳐. 이거 취소해줘. 네. 이거 뭐 필요한데 써라. 어머 아버님 고맙습니다. 네가 고생이 많다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. 언제나 좋은 일이 있을 거다. 여보세요? 아 어디긴. 나야 늘 당신 마음속에 있지. 야 정말 당신 음식 솜씨하는 최고야. 당신이 이러니까 며느리도 날 우습게 한다고요. 아, 또 왜? 걔가 청담동만 챙기지 난 아주 찬밥 신세라니까요. 알았어 자주 들으라고 할게. 야 죽이는데? 나이는 34 지금 도곡동이고. 아, 저기 정현이 씨 맞으시죠? 예, 저희 사장님이 좀 뵙자고 하는데요. 네? 한기태라고 합니다. 네. 얼마 전에 우리 골프장을 새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. 홍보 모델로 일할 분이 필요했는데 정현이 씨가 딱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근데 좀 갑작스럽네요. 대우는 넉넉하게 해드리고요. 원하신다면 우리 골프장 1년간 무료 회원권도 드리겠습니다. 알게. 오늘은 내가
시원하게 한턱 내는 거니까 마음 놓고 들라고. 네.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. 사실은 결혼했었어요. 요새 벌려 돌아온 싱글이죠. 나하고 똑같네. 사모님 있다고 들었는데. 잘못 들었겠지. 너 워낙 여자들한테 인기가 좀 많다 보니. 자, 우리 이제 2차 갈까? 우리 오늘 이 밤을 멋지게 불태워보자고. No. 저는 뜨거운 거 싫어요. 어디 갔다가 이렇게 늦게 와요? 그냥 친구들 만났어. 바람을 피우려면 숨어서 몰래 피우든가. 벌건 대낮에 골프장에서 대놓고 노닥거리는 걸 나보고 억지로 모르고 살아라? 이 나쁜 인간아! 뭘 잘했다고 사람을 쳐? 야! 나야. 요새 통 오지도 않고 전화도 잘 안 되고. 아, 바빠서 그렇다니까. 하여튼 오늘도 안 오면 당신 각오해.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. 마음대로 해. 나 바쁘니까. 에휴, 이것들을 다 정리해버려야지. 귀찮아서 정말. 차 잘 나가지? 네. 아, 근데 내가 이런 것까지 받아들여나 몰라. 섭섭하게 왜 우리 사이에. 큰일 났어. 아버님이 그 여자한테 외제차까지 사주신 것 같아. 뭐? 아, 그게 정말이야? 그래, 빨리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. 이렇게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. 이제 날 대놓고 무시해? 내가 이대로 물러설 줄 알고. 누구시냐? 저 그게 나 한 사장하고 살림 차리고 사는 여자야. 깜쪽같이 모르고 사는 것 같아서 불쌍해서 좀 알려주려고. 지난 2년 동안 한 사장이 두 집 살림을 했거든. 나 열받아 죽겠는데. 아, 불난데 부채질이야. 아유. 그러니까 이 인간이 젊은기 지배하고 또 바람이 났다는 거네. 명품에 보석에 외제차에. 갑시다 형님. 아, 그녀 때문에 우리가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 아니야. 우리 가서 그 젊은 년을 아주 요절을 내줍시다. 일찍 왔네요. 이 여자 맞아? 네. 오늘 아주 그냥 작살 내려. 내려. 뭐하는 짓거리들이야! 이 사람들이 미쳤나? 다들 당장 나가!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? 용서해줘.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씩이나. 혼인신고도 안 하고 잠깐 살았던 여자들이야. 조만간 다 정리하고 나서 얘기하려고 그랬다고. 당신 섭섭지 않게 해줄 테니까 우리 그만 헤어지자. 뭐라고요? 내가 돌아왔을 땐 당신 없었으면 해. 우린 법적으로 엄연히 남남이라고. 이러려고 혼인신고 안 했어? 아, 시끄러. 저리 비켜. 오늘부터 이 여자 이제 네 시어머니 아니다. 알았냐? 여보. 나 연애하고 결혼할 거다. 아버지, 그 여자 나이가 몇인데 결혼이에요? 34이다 왜? 34이면 민재 엄마하고 동갑이에요.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? 나한텐 연희가 남들 이목보다 훨씬 중요해. 왜 하필 이번엔 결혼하려고 그러세요? 그건 지금까지 진정으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못 만났기 때문이야. 저는 저보다 나이 어린 여자 아무리 정식 결혼을 해도 절대로 어머니를 인정 못합니다. 그리고요, 저 여기도 때려칠 겁니다. 직원들 보기 쪽팔려서 못 다니겠다고요. 아버지 혼자 둘이서 잘 먹고 잘 사세요. 지금까지 아버님이 선택한 분들 아무리 까탈스러워도 다 모셨지만 이번만은 못하겠어요. 죄송해요. 너 생각 잘해야 돼. 자식이라고 무조건 재산 물려주는 거 아니야. 이쁘게 구는 사람한테 물려주는 거지. 오케이. 알았다니까.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. 민재 엄마 왔나 봐. 내가 내일 전화할게. 적금 든 거 깨려고요. 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. 사정이 좀 급해서요. 좀 전에 붙였어. 조만간 내가 한번 갈게. 뭐라고?
어, 알았어. 내가 바로 할게. 아, 이 밤에 어디 가? 아,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가 돌게. 엄마! 아, 왜 이렇게 힘들어? 아,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? 그 죽일 놈이 네가 붙여준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. 방어들 돈을 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야? 예스. 두 달 전에 다 정리해서 끝냈는데 갑자기 술 처먹고 나타나서는 막 때리고. 아, 엄마 남자를 만나도 어떻게 그딴 놈을 만나서. 아이고. 아우. 어, 엄마. 엄마 괜찮아? 왔어? 우리 엄마야. 너 엄마? 날 낳아주신 분이야. 당분간 여기 계셔야 할 것 같아서. 뭐라고? 설마 어머니하고 같이 살자는 건 아니지? 아, 계실 때도 없고 몸도 불편하셔서 당분간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. 지금까지 한 시집살이 말해도 미치겠는데 당신 친어머니까지 모시자고? 그러니까 당분간이라 그랬잖아. 됐어, 그만해.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이랑은 못 살겠다. 뭐? 우리 이혼해. 이혼하자고! 그동안 당신 아버님과 그 여자들 때문에 내가 온갖 고생 다 할 때 당신 진지하게 내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? 곧 아버님이 재혼하시면 저랑 동갑내기 시어머니가 생길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병든 친어머니까지 같이 모시고 살자고 합니다. 지금 부인께서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남편의 말씀을 믿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어떻겠습니까? 4주 조정 기간을 드리겠습니다. 자신이 아닌 서로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